でかっ。うわー、皆さんこんにちは、ヨコです。여러분안녕하세요ヨコ입니다。이번에는여러분제가양주시에왔습니다양주시는아마처음오는것같은데오늘은약간양주라고하면좀약간산이많고그런이미지가있잖아요그래서산속에있는약간강위에서먹는애식단에왔습니다오늘은특별하게까꿍사키짱이랑왔어요여러분오랜만입니다두번째죠저희는또왔습니다같이사키짱이랑맛있는거를먹으러가보도록하겠습니다세예노렛츠고위치얘기하면몇시에도착하는지알려주거든요오진짜우와여러분 우와수수씨수수씨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조현이에요다행이다 여러분맛있으세요너무대박이에요어디로앉을까누룽지백숙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누룽지도바로드시면되세요네혹시누룽지를어떻게먹어요어느정도다드시고네누룽지넣고누룽지좀풀어지면그때드시면돼요 아이대로라도먹으시는거예요그대로먹어도되는데맛이좀풀어져요 풀어져요 아, 아알겠습니다그리고응오와대카아이됐다久しぶりの人間の餌食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んじゃんジンロってジンロ甘ない甘ないめっちゃなんかこれゼロシュガーやで鳥ちゃんじゃんいただきますまずはこれだけで濃厚淡白うんキムチこれ絶対キムチと食べなあかんやつや。せん。肉だけやったら。うん。え、辛っ。辛いん？いや、めっちゃ辛い。え？じゃん。か。ぬるんじや。ちょっと薄いかも。うん、薄いな。薄いめっちゃ。ここ塩必須。はい。皆さん、蚊には気をつけてください。めっちゃ噛まれた。저희는오늘만약에게임을할거예요여러분여러분도같이생각하고댓글에여러분생각을남겨주세요지금기억은있는대신2년전으로돌아가기이치からやり直すってことやろ2年前からそういうことやなだから多分さっき同じこと繰り返すと思うやったらもう今のままか今のまま私も今のままかなあこれや약간삼계탕이近いような그래도뭔가違う分からない何か初めてヤンジュ市に来たんやけどここの周りはなんかすごい昔は栄えてたらしくて今はもうほんまになんかもうなくなってしまったりとか遊園地があっても全然人がおらんかったりとかするからなんかちょっと寂しいなって思ってたもんここにレナかよな人間なんかのキムチ初めて食べるキムチやわごぼうやごぼう술집에서한팀이들어왔는데친구애인이면친구한테말할까말까말해친구가상처를많이받을수도있는데그래서그사람이랑만날수도있는거잖아친구를생각할때말을해줘야지그때그냥뭐선택지는그친구한테있지만근데이사실은알고있어야될거라고생각하니까말을해줄것같아말안해아너무어렵다왜냐면은말을하면은친구가많이상처를받을수도있고넘어가면은나중에친구가큰상처를받을수있으니까언젠가는말을해야되는데나는언제말을하면될지생각을많이할것같아맛있겠지맛있겠지그래오이씨여보아이파이프가
어머. 응. 갑자기 장거리 연애가 돼서 왕복 5시간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연이 가까우면 좋은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 장거리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 그래서 익숙해. 장거리가 오히려 익숙해서 이거는 만약 10시간이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5시간이면 한 한국 일본 사이 그 정도잖아. 그래도 사이시와서 이신이 없대. 소리가 기운이 나는데 좋아하면 만날 것 같은데. 헤어져? 아니 나도 그래. 진짜 좋아하면은 시간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 그냥 만날 수 있으면 되니까. 술자리가 끝나고 이동 중 여사친이 자연스럽게 팔찌를 낀다. 팔찌를 낀다. 이거는 그게 뭐야? 바람스 게임에 있었어. 이게 약간 선택권이 나도 약간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는 있든가 아니면은 약간 나도 그런 관심이 있는 척 약간 너한테 관심이 있는 척 해서 좀 약간 머물리 약간 살짝 이렇게 한다. 나는 관심이 있으면은 나도 이렇게 좀 살짝 머물 이렇게 약간 뭔가 내가 그때 좀 차갑게 뭐 나는 관심이 없는 척 하면은 남자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뭔가 나중에 후회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쵸?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게 인기 많은 여자의 특성이다. 마음속에서는 이러는데 네. 여기서 이제 내가 다가가거나 그냥 너무 좋아 보이면 이 사람이 아 뭐 이 사람도 나에게 좀 있나 보네 이럴 수도 있고 쉽게 보일 수도 있고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다 그러면은 색상이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더 귀여울 것 같아. 에? 근데 남자는 그런 거잖아. 막 바로 내 손으로 들어오면은 약간 어? 이만하면 좀 약간 여자는 좀 약간 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아 이 여자는 좀 어렵다.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아 그런가? 그랬으면 좋겠네. 만약에 내가 남자면 감탱. 만약에 사기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제 친오빠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오빠가 없으니까 만약에 남동생이 사기자이랑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어느 쪽으로 사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약간 연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나는 그냥 응원할 것 같아. 더 잘 됐다. 나도 반가울 것 같아. 진짜 야쿠자지 만약에 진짜 나쁜 기집애면 아, 친구로서도 괜찮은데 왜 하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친구면은 그냥 오히려 잘 됐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밌죠 이런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로 약간 계속 같이 오래 있으면은 할 얘기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임을 하는 것도 저는 좋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고 맞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 전반 떴다から 후반은 사기짱의 やつを見てください 여러분 이거 얼마나 色全然違うねんけど。やばない黒と黒と白やねんけどほんまに。こっちで見た方がわかりやすいかも。全然違う色。じゃあ皆さん最後に巻き込ん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じゃーん。量多いね。はい皆さん今回はね初めてこんなね山の中に来て川で撮ってみました。 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まあね、あの川とかめっちゃ多いからちょっとねあれやねんけどでもまだ雰囲来てとかもあって川の音聞きながら食べるのもねすごくね良かったです。ぜひ皆さんもね来てみてほしいなと思いました。はい、まあ、こんな感じでね今回はさきちゃんに一緒に出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ぜひね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の方お願いいたします。では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